2018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막스 플랑크 진화 유학 연구소에서 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를 재현하는 실험이었는데 과학계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기술이 이용되었습니다. 먼저 사용된 기술은 네안데르탈인 뼈 유해에서 DNA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크리스퍼 기술과 장기를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이용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오른쪽 상단 카드에 크리스퍼 카스9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완성된 뇌 오가노이드는 실제 뇌 크기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작았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거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뇌 구조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를 재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스반테 페보 연구소장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가 왜 하필 사피엔스일 수밖에 없었는지 네안데르탈인의 뇌를 통해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뇌 속 뉴런 활동을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뉴런의 활동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유전체가 우리 뇌 속에 살아남았는지 파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뉴런 활동은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현생 인류 유전체가 각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미 인간의 게놈 전체가 분석되었고 2010년에는 네안데르탈인의 기놈이 분석되었습니다. 덕분에 한 걸음씩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옥스퍼드 대학교 안토니 모나코 연구팀에서는 인간의 언어 능력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폭스피2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는 다른 포유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폭스피2 유전자가 유독 다르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폭스피2 유전자의 단백질 속에 아미노산 두 개가 다른 포유류의 것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암컷쥐 폭스피2 유전자의 아미노산 두 개를 인간 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쥐가 낳은 새끼들을 관찰하니 다른 쥐들의 울음소리와 약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후 다른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고 인간 버전 폭스피2를 갖고 있는 쥐가 언어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능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별한 폭스피2가 인간의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계는 유전체의 기능을 하나씩 밝히며 비교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사피엔스가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네안데르탈인보다 언어 능력이 더 좋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도 하며 실제로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에 관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안데르탈인 뇌 오가노이드의 크기가 인간의 것과 비교 가능한 수준까지 커지게 될 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충분히 답을 유추해낼 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발견된 네안데르탈인들의 흔적에 따르면 그들은 호모사피엔스를 만나기 2만 년 전에 이미 동굴 벽화를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구를 사용했으며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의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이 호모사피엔스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흔적들이 발견되기 전에 그들은 단지 식인 풍습을 갖고 있던 무식한 야만인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만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다른 요소가 있을 거라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반테 페보의 연구는 마냥 막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010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50여 명의 연구진과 함께 네안데르탈인의 핵 기놈을 분석했고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유전자 중 1에서 4%가 네안데르탈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4만 년 전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 현실의 우리 몸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이종교배를 한 적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스반테 폐부 연구소는 우연히 데니소바인의 뼈도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역시 현생 인류의 몸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지역에서 이종교배의 흔적을 발견한 스반테 페보는 여러 인간종들의 유전자 중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유전자만 살아남은 결과가 호모 사피엔스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1984년 앨런 윌슨이 주장한 미토콘드리아 이브설과 집단 인류학자들이 주장한 다지역 지원설을 모두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앨런 윌슨의 미토콘드리아 이브설은 16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성이 현생 인류의 어머니라는 이론입니다. 오직 여성만 미토콘드리아를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변화가 많을수록 여러 세대를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인에게서 가장 많은 변화를 발견했고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종교배에 관한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했기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명나긴 했지만 앨런 윌슨의 연구는 어린 스반테 페보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앨런 윌슨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DNA에 대한 그의 열정이 꺼지지 않았고 미라의 DNA를 분석한 논문을 네이처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반테 페보의 논문을 본 앨런 윌슨은 그를 자신의 분자생물학과 연구실로 초청했습니다. 앨런 윌슨은 스반테 페보가 고대 DNA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초청을 받았을 때 스반테 페보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막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앨런 윌슨을 믿고 과감하게 고대 DNA 연구를 선택했습니다. 당시엔 유전자를 증폭시켜주는 PCR 기계도 염기 서열의 중복을 확인해주는 피로 시퀀싱 기계조차 없었으나 그는 고대 DNA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스반테 페보가 30여년간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초과학을 지원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는 그가 고대 DNA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쓸데없어 보일지 몰라도 현대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은 과거를 바탕으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진화해왔다는 사실입니다.